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 저는 수락산에 가려고 여기 지금 장암역에 와 있는데요. 여긴 출입구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장암역까지 오시면은 바로 수락산 입구가 보이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장암역에서 길 건너서요. 성림사 방향으로 저는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기 위에 수락산이랑 해 보이시죠?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고요. 지금 현재는 아침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네, 등산 지도 볼게요. 장암역에서 골목으로 쭉 들어와서 지금 현재 위치고요. 쭉 따라 올라가서 저기 기차바위 쪽으로 해서 정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성림사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등산로라고 표시되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수락산은 말 그대로 물이 떨어지는 게 일품인 산인데 역시나 장만대도 물이 없네요, 별로. 여기 수락산 계곡 유명하신 거 아시죠? 근데 물이 별로 없어요. 갈림길이 나왔는데 기차바위, 홈통바위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깔딱고개로 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기차바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길이 이렇게 딱 십상이에요. 너무 돌이 많아가지고 이게 돌은 흙길처럼 다르게 누가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흙길 나오면은 안심인데 돌길 있을 때는 어디가 길인지 참 찾기가 힘들어요. 아유, 새벽부터 급하게 오는 바람에 제가 여기 수락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여기 수락산은 노원구 상계동부터 의정부 남양주시를 걸쳐져 있는 64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이게 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이고 힘들어요. 이쁘기는 진짜 이쁜데 힘들어요. 제가 산악회 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이렇게 팻말? 뭐라 그러지 저거? 인식표? 저런 걸 매달아 놔가지고 길 찾을 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계곡길이나 아까 말한 암석길은 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 보고서 길을 찾은 적이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숨이 찬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 길을 좀 보세요.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와요. 여기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자꾸 다니니까 아 이게 길인가 보다 아는 거지 저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수락산 말고도 다른 산들도 그래요. 아, 50분쯤 올라오니까 능선이 나왔습니다. 아침 7시에 수락산 모습입니다. 해가 더 중천에 뜨면은 이 안개가 가시겠죠? 뭐지? 저거 가운데 홈이 파여 있어서 홈통바위인데 저기 지금 밧줄 두 개가 내려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직벽을 가야 되는 건가 봐요. 지금 갈림길이 나왔는데 기차바위, 그러니까 홈통바위 우회로가 있고 그 아까 전에 봤던 그 절벽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떡하지? 아, 이쪽으로 갈게요, 그냥. 여기는 제가 한 손으로 잡으면서 갈 수가 없어서 장갑 끼고 저 위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휴, 이거 밧줄도 굵고 무거워서 힘드네. 저기를 올라가고 저기 더 올라가야지 이제 끝나요.
중간에 로프 사용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여기 기차바위가 되게 무서워요. 너무 서 있어서.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좋아하겠다. 그쵸?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홈통바위, 기차바위입니다. 아, 근데 좀 무섭다.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갖고, 저 혼자 여기 타다가 잘못되면은 어떡하지? 누가 날 구해주지? 여기 기차바위 위에 올라왔어요. 지금 저기 아저씨 내려가시는데, 내려가는 게더 쉽다 그러는데, 저 도저히 여기로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아저씨 혼자 오셔가지고 안전하게 내려가시는 거 보고 올라가려고요. 안녕히 가세요! 아, 뭐야, 뭐야. 홈통 오면은 다온건줄 알았더니 반밖에 안 왔네요. 정상은 아직도 1km나 남았어요. 홈통바위 지나고 나면은 비교적 힘들지 않은 길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상까지는 그렇게 200m 남았대요. 지금 현재 시각 8시 정도고요. 1시간 반쯤 걸려서 지금 수락산 주봉에 올라왔습니다. 약 640m라고 했는데 637m고요. 지금은 여기 아침 일찍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몇분 계십니다. 막걸리도 파시고요. 음료수도 팔고요. 그러면 저는 쉬지 않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도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스크류바 먹을게요. 얼마예요? 계좌 이체해드릴게요. 네, 역시 산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맛은 정말 꿀맛이네요. 아,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즘 이 맛에 산에 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먹는 맛에. 서울에서 그냥 도시에서 먹는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맛있어요. 수락산역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풍경이 저기 정상에서도 제가 안 보여드린 게 그냥 하얘요. 안개 때문인 건지 오늘 비가 온다고 이게 지금 구름이 내려앉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처럼 지금 하얗니다. 지금 수락산역 방향은 비교적 장암 쪽에서 올라오는 거를 생각해보면 코스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지금 머리가 머리끈이 끊어져가지고 추노같이 됐어요. 정상 쪽의 모습이에요. 저 지금 수락산역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거는 하얗진 않네요. 아,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은 한강이랑 아차산까지 다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역시나 하얗죠. 수락산 공영주차장이 수락산역 맞겠죠? 아, 되게 헷갈리게 해놨네. 못마땅. 저보다 앞에 가는 등산객이 하나 있었네요. 왜 날개를 다쳤나? 아니네? 아, 다행이다. 아니, 이정표 봤는데요. 수락산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그거 보고 내려왔거든요. 여기도 수락산, 저 앞에도 수락산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락산역이라고 계속 편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저씨 엄청 등산화 안 신고 쪼리 신고도 잘 올라가시네요. 근데 중요해요. 다시 다 올라가야 되지. 힘들어. 앞으로 수락산도 그냥 에베레스트 갈것 같은데. 아,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왔던 길또 가면 짜증나요. 왜 여길 처음 보는 거 같지? 항상 온라인이 여러 가지. 수락산역을 왜못 봤죠? 조금만 가면 여기 지금 장암역이래. 저기 여기 이쪽이 장암역이니까 저기 보여. 네, 감사합니다. 빠이. 물도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유튜브 미미의 등산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매, 이쪽으로 왔더니 또 첩첩산 중이네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 다 밧줄 잡고 내려가야 돼요. 아, 이런 젠장. 그냥 아까 전에 잘못 내려갔어도 그냥 가서 택시를 타고 오든지 그렇게 할걸 그랬는데. 이길 너무 힘들잖아, 여기.
네, 여기가 지금 깔딱고개 기점인 것 같고요. 저는 수락산역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수락산역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다 보니까 트라우마 생겼어요. 깔딱고개 가는 쪽에는 이렇게 돌계단이에요, 전부 다. 왜 누가 그랬지? 왜 이쪽이 편한 길이라고 했지? 아니, 편한 길이 쭉 밑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돌계단이랑, 로프길이랑, 아주 죽을 만큼 힘든데요? 하산길이나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네? 뭔가 지금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한 길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진짜 수락산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디가 도대체 편한 길인지 모르겠어요. 편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수락산은. 아, 네. 수락산 산길이 끝났습니다. 아, 저 수락산 640m라 그래서 단독으로 수락산만 탄건 처음인데요. 막 너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헤매서 그랬나? 오늘 1시간 정도 헤매서 총 4시간 걸렸으니까 저처럼 헤매지 않으시면은 왕복으로 3시간 코스 걸릴 것 같아요. 네, 수락산은 어느 코스로 오시던 간에 장갑은 필수적으로 챙기시는 게 좋고요. 전 오늘 이게 머리끈이 풀어진 게 불길한 징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뻘짓을 한 미미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